네, 안녕하세요. 경기대 과학과 명승훈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 화학 실험실은 물론이고, 제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화공이라든지, 농학이라든지, 여러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어, HPLC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살펴봐야 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용어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반적으로 이동상하고 정지상이 있어가지고 물질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뭐 알, 이렇게 알고 있듯이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어, 뭐가 있냐면은 GC하고 HPLC라고 하는 것이죠. 이 HPLC는 또 LC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GC하고 HPLC 그러면서 또 LC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은이 LC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우리말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입니다 어, 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냐 하면 은 다음 시간에 다음장에서 바로 얘기가 될텐데 이 이동상이 이동상이 액체인거 리퀴드인 것을 우리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그리고 이 이동상이 기체인거 게스인 것을 우리는 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제목도 지금 HPL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HPLC라고 하냐 하면은 이건 이제 처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얘기하는데 이런 어, 관에다가 관이 있으면은 관에다가 이 안에다가 정지상을 채워줍니다. 여기 정지상이 있죠. 정지상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시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요. 시료를 여러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는 시료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동상을 여기에다가 흘려줍니다. 이동상을 흘려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나가다가 얘가 분리가 일어나죠. 이 정지상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물질은 오래 머물러 있고, 어,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빨리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 대기 압력 하에서 이 이동상을 이렇게 흘려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압력을 좀더 세게 가해주면서 분리하면 물질들이 분리가 잘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압력을 가해줬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 HPLC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즉, 고성능 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어, 원래는 이게 고압력입니다. 고압력. 하이 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똑같은 HPLC죠. 그렇지만 요즘은 고압력보다는 고성능이라 해서, 하이퍼포먼스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인 이 HPLC는 한6,000 psi까지 압력이 이렇게 가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이제 벌써 뭐 이것도 한어 거의 어 10년 이상 됐는데 일반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HPLC인데 그보다 좀더 이제 발전된 형태가 UPLC 이걸 또 UHPLC 라고 하는데 그거는 울트라 하이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라고 합니다. 울트라 하이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라 해가지고 UPLC 라고도 얘기하고 UHPLC 라고도 얘기해 주는데 이 울트라 하이퍼포먼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압력이 여기에 가해주는 압력이 15,000 psi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이퍼포먼스 울트라 하이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지금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크로마토 그래피는 우리말로도 크로마토 그래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학문을 얘기해줘요 학문을 학문을 학문을로서의 어떤 논리 학문 이렇게 해서 p h y라고 하는 것을 써주죠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이제 그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보면은 크로마토그래프 그러니까 즉 크로마토그래 프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기기를 얘기해 줍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할수 있는 장치, 장치, 뭐 기기를 크로마토그래프, Y가 빠져 있죠. 그래서 GC 하면은, gas 크로마토그래프, LC 하면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프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이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로마토그램은 뭘 나타내 주느냐? 크로마토그래프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물질들이 이 A, B가 있으면은 이 A하고 B가 A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아, B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A가 느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놔요이 그래프가 이 x축은 주로 어, 머무름 시간이라고 합니다. 머무름 시간. 즉, 컬럼 안에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얼마냐 해서 보통 분단위로 나타내주는데, 이렇게 시간으로 나타내주고, Y축은 이것의 크기를 나타내줘요. 크기로서 나타내준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크로마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HPLC에서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분석을 하려면 항상 먼저 정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미지 시료가 먼저 이렇게 있다. 미지 시료가 이렇게 분석이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인지 알려고 하면 반드시 표준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A라고 하는 물질의 표준물질을 먼저 주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건은 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HPLC의 조건이 표준물질을 분석을 할때 하고 미지 시료를 분석할 때 동일한 조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물질을 먼저 특정 조건에서 주입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머무름 시간이 여기 빨간 피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머무름 시간 리텐션 타임이 4.5분이었다. 4.5분으로 이렇게 되고, 또 B라고 하는 성분이 얘가 리텐션 타임이 7.4분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미지 시료를 분석을 했을 때 4.5분에 이렇게 픽이 하나 나오고 7.4분에 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 A라고 하는 물질이다 하는 것을 리텐션 타임 이게 이제 4.5분이면 리텐션 타임이 일치한 것을 가지고서 정성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분 B도 7.4분의 검출이 됐는데 미지 시료에서 7.4분의 이런 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A와 B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량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정량 분석은 우리가 표준 물질을 예를 들어 얘를 10 ppm 짜리를 10 ppm 짜리를 어, 주입을 했어요. 주입을 특정량, 예를 들어 HPLC에서 20 마이크로리터를 주입을 했을 때10 ppm짜리를 주입했을 때이 피크의 면적 또는 이제 크기를 이 높이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입니다. 이10 ppm짜리가 어, 면적이 예를 들어 20이 나왔다. 이것을 적분을 해서 이 적분값이 이제 HPLC 데이터에 나오는데 20이었다. 그런데 미지 시료를 분석을 했더니 이 4.5분에 나오는 것이 픽이 넓이가 1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단순 비례적으로 하면은 얘는 5ppm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분 b도 얘는 어 10ppm 짜리였는데 10ppm 짜리였는데 이것의 면적이 어10 15 였어요. 15. 15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20, 어, A라고 하는 성분이 10ppm인데, 면적이 20인데, 얘는 1 5예요 이거는 왜 달라지냐면은, 각 성분마다 이 HPLC, 특정 HPLC의 어, 검출기에 따라서, 감응도가 레스폰스, 감흥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브라고 하는 것을 그리죠. 캘리브레이션 커브, 어, 검정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데, 이 어, X축에는 이것의 농도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Y축에는 그것의 가뭉도, 감흥도, 가뭉도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특정 어, 농도에서 그것의 가뭉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을 리스트 스케어 면서도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y는 ax b라고 하는 식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미지 시료에서 이런 가뭄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가뭄에 해당되는 농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런 정량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기기가 HPLC,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HPLC하고 그리고 G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HPLC하고 GC는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첫 번째 이제 요건이 뭐냐면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동상이 있어야 되고, 이동상 하면은 모바일 페이스죠. 어, 모바일 페이스하고 정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정지상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됐죠. 그런데 이 HPLC에서는 이 이동상이 뭐냐면은 액체입니다. 그리고 GC에서는 이동상이 기체라고 하는 거죠.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머무름 시간을 비교해가지고, 어, 정성 분석을 하고 그 머무름 시간에 나오는 그 피크의 면적 크기를 가지고서 정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GC에서는 이 머무름 시간의 조종, 즉 물질을 빨리 나오게 하고 느리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분리가 안 됐던 것을 분리되게 하는 그러한 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컬럼의 온도를 조정해 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 온도는 실온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30도 정도까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HPLC에서는 뭐 가지고 이 머무름을 조정해 주냐면은 이동상의 조성을 가지고서 어, 조정을 해줍니다. 이동상의 조성은 즉 뭐냐면은 극성도를 폴라리트를 조정해 줌으로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HPLC하고 GC에서 어, 분석물질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로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GC에서는 어, 분자량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분석하는 데 이용을 해요 분자량이 대략 한 300, 몰질량이 300 이하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 이 HPLC에서는 낮은 것뿐만이 아니고 높은 것, 어, 즉 분자량이 300 이상인 것들도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Gc보다 더 넓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화합물들이 어, 이 Gc에서는 휘발성이 아주 높은 것, 휴발성이 좋은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뭐 GC를 설명을 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면은, 치료에 이런 주입구가 있어요. 주입구에다가 치료를 주입하는데, 이 온도가 보통 한 200도에서부터 300도 정도가 됩니다. 이 안에서 얘가 휴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어, 그렇지만은 이 HPLC에서는 이렇게 휘발이 휴발성이 없는 물질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휘발성인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리고 GC에서는 극성도가 비극성인 것을 주로 분석을 하지만은 HPLC에서는 극성인 물질 그리고 비극성인 물질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GC에서는 열적으로 안정한 물질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료를 주입했을 때 높은 온도에서 휘발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컬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 컬럼의 온도도 아까 한 300도까지가 된다고 한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검출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 검출기도 온도가 한 200에서 300도 시까지 올려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 각 부위마다 GC는 이 시료 주입구라든지 컬럼이라든지 그리고 검출기의 온도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안정, 그 열적으로 안정성을 가진 그러한 화합물에 대해서 국한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HPLC는 어, 불안전한, 열적으로 불안전한 것들도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GC하고 HPLC를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어, 우리가 딱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분석물질. 주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유기화합물들을 분석을 하죠. 유기화합물. 오게닉화합물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 유기화합물들 중에서, 어, 이 HPLC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죠. GC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실험실들을 보면은 GC보다도 HPLC를 굉장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C하고 HPLC의 그 비교를 해 봤습니다.